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15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네. 감사 스마일은 오늘 아침에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한 이유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기준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렇게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하는 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말이라도 나의 그런 행복의 기준 그리고 감사의 그런 깊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설 명절 지나고 와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왔더니 이제 이 친구 이름은 초록이입니다. 초록이. 초록이가 이렇게 멋지게 꽃대가 올라왔던 사진은 제가 두 달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꿈 마무리 이제 맺혀서 멋지게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어제 그제만 해도 이 두 개가 피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이 세 번째 네 번째 꽃이 이렇게 피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초록이에게 이 초록이가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꽃을 피웠거든요. 제가 여기 미소부동산 오픈했을 때 아시는 지인분께 선물을 받았던 건데 첫 해는 꽃이 피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이듬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째 꽃을 갖다가 이렇게 저에게 선물을 해주는 초록이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께 봄이 머지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방송 전에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네이버 포스트 부동산 트렌드 시리즈의 월부의 이제 부동산으로 30억 번 박 부장이 알려주는 찐바닥 신호 3가지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 9월 26일 날 포스팅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24년 2월 15일 날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번아웃 오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되고 또 어제 또 검단 신도시의 남수란 대표님과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올렸더니 또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검단 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서북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을 갖다가 꾸준히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이 포스팅을 2만 2천 명 정도가 읽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언제가 찐바닥인가요?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을 제가 14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거지만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지나봐야지 아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년 이맘때 즉 다시 말해서 2023년 1월에서 2월달 이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바닥이지 않았나 지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작년 또 한 11월에서 12월 사이가 또 바닥이진 않았나. 그러니까 찐바닥은 저는 작년 1월에서 2월 조금 더 그렇다고 하면 2022년 11월에서 뭐 한 2023년 한 2월까지가 찐바닥이지 않았을까. 물론 지역별로는 조금 상이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2년 12월 15일 날 경향신문 기사에 아파트값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떨어졌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이런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 진짜 부동산 시장 바닥이 언제일까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겠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드릴 핵심 내용인데 찐바닥 구간을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이때가 좀 찐바닥일 거야 라는 그런 신호가 있어요. 그런 신호 세 가지를 갖다가 오늘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닥 신호들이 이제 미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저점에 있는 지점에 이제 점을 찍고 싶어 하고 내가 만약에 어떤 집을 샀는데
내가 최저점이라고 하고 알고 샀는데 나보다 더 싸게 산 사람도 있으면 왠지 배가 아프고 또, 야, 내가 또 잘못 산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최저점이 아닌 내가 어느 지점에 물건을 매수를 했는데 다음 사람이 나보다 집값을 더 비싸게 매수를 하게 되면 또 기분이 좋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최저점을 갖다가 내가 사면 좋겠지만 그거는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도 있었고 또 제가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도 그런 거는 솔직히 쉽지 않고 그런 것들을 행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차피 오늘 사고 내일 팔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오늘 살고 뭐 오늘 샀다가 내일 팔거나 아니면 한달 있다가 팔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있다가 팔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뭐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솔직히 신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중요한 것은 무릎 위야 충분히 가격이 저렴한 그런 시점을 갖다가 내가 충분한 부동산 인사이트를 갖다가 알고 난 이후에 최소한 바닥이 아니라 바닥에서 무릎 사이에 내집 마련이라든지 투자를 하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부동산 지인의 플랫폼에서 서울특별시의 미분양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2012년, 13년, 14년, 그러니까 12년에서 13년 사이가 정말 바닥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미분양 정점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3년이었습니다. 제가 2013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삼성에 있는 대장이라고 불렸던 2차 아이파크도 미분양이 났었고 이때 당시 2012년도에 호반베리디움 21단지, 22단지가 입주를 했는데 또 삼성 계룡 리쉬빌도 입주를 했는데 정말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았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었고, 이때 서울의 아파트하고 이제 갭 차이도 얼마 벌어지지 않아서, 이때 미분양을 갖다가, 사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때 미분양을 사지 못하고 또 다음을 갖다가 기약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일단은 이때 미분양이 무려 한 4천 세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미분양 정점이 2012년 8월이었고, 이때 다들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갑자스마일은 이때를 확실히 기억을 하고 저 또한 이때 미분양을 갖다가 내집 마련으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분양 준공 후에 미분양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때는 여기저기 곡소리 나오는 찐바닥이 오는 건데 제가 제 경험상 이렇게 미분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물론 행동에 옮기시면 좋겠지만 그때 행동에 옮기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 이때가 바닥이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친 전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바닥이게 되면 전세가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제 매수 심리가 지금 없거든요. 정말 바닥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매수 심리가 작년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특례 보금자리 주택 9억까지가 없어지면서 10월, 11월, 12월 이때 거의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1월달 지금 2월달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매수 심리가 이제 전환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4월 총선이 지나게 되면 분명히 전세 가격인 5월이 지나서 역전세 구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또 매수 심리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찐바닥이 되게 되면 전세가가 말도 못하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까지 오르냐면 2014년도에 더 심각하다 9.1 대책도 못 막은 전월세란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세가율이 거의 62.5%. 그러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35%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62.5%까지. 그러니까 전세가 3억 3천인데 매매가 5억 2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라도 내가 이걸 만약에 내가 인사이트가 있고 아 이런 게 이제 바닥 신호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행동을 옮기셨을 텐데 이렇게 행동을 옮기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35.2%였던 서울 전세가가 최고 62.5%까지 올랐다. 그래서 물론 전세 자금 대출이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세가율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초반에만 해도 전세자금 대출이 정말 은행권에서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전세, 그러니까 월세 사는 사람들보다 전세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이런 매수 수요가 그때 당시에 그럴 바에는 집값도 확실하게 올라가지도 않을 텐데 왜 매매를 하냐, 매수를 하느냐, 전세 살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감자스마일 2009년도에 첫 집 마련했을 때도 저희 어머님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전세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은 다음에 장만을 해라.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집값하고 지금의 집값하고 만약에 그때 전세 살았으면 지금 만약에 전세를 갖다 그때 살았던 금액 가지고 그때 당시에 분양 금액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집값을 갖다 지금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관님께서도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전세 살지 마라, 월세 살아라,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세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자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전세가율이 무려 60%나 되는데 혜택받고 새 아파트 입주할까? 그래서 제가 은평구타운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은평구타운에 전세 사시는 분들께 제가 상담을 통해서 삼성에 아직 미분양이 나 있으니까 미분양 삼성에 있는 아파트 전세 살지 마시고 아파트 사부시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집값이 올라가지도 않을 텐데 왜 미분양을 사라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나 사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미분양을 갖다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 가격 특히 수도권의 전세 가격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의 전세 가격이 물론 이때 당시 2013년도 14년도만 해도 3억대가 있었어요. 평균 전세 가격이 3억 3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대도 있었고 뭐 1억대도 있었겠죠. 그런데 매매가는 5억이지만 이때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30평 기준으로 5억으로 살 수 있나요? 전세 가격이 지금 3억 3천에 머물러 있나요? 거의 두 배 이상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물가 상승만큼의 집값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했다. 이때 당시에 2013년 당시에 미분양으로 이런 혜택을 줬습니다.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료 확장, 잔금 유예 정말 혜택이 많았고 대표적인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미분양에 나서 회사 보유분을 해가지고 또 매수를 했던 제 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알고 저도 이 미분양으로 이런 혜택을 받아서 제가 또 내 집 마련을 했었다. 제 두 번째 집을 제가 이렇게 했었다는 기억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포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평구 레미안 부평, 수원시 광교 푸르지오 월드파크, 은평구의 백년산 힐스테이트까지 전부 다 미분양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정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요. 서울에서 상위급지인 이런 것들도 미분양이 나고 전세가율 60% 이상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찐바닥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2022년도에 지금 50%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2023년, 202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저는 60%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을 갖다 보지 마시고 50%만 넘어가더라도 한 55에서 60% 사이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바닥이다. 그러니까 찐 바닥을 보고 들어가려고 뭐 하시는 건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찐 바닥까지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움직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지역부터 양도세까지 다 풀어주면 그때가 찐바닥입니다. 다들 뭐 취득세 중과 폐지라든지 자주택 대목 뺀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아마 4월 10일 총선이 지나서 빠르면 올 하반기에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아파트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다가구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걸 공급을 늘려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물론 임대를 갖다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내 집 마련으로 대안으로 하진 않을 거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의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전세라든지 월세는 더 부족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내 집 마련 분양을 갖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임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 주택 임대 사업자도 부활될 것 같고, 또 다주택자에게 일정 부분을 갖다가 임대를 갖다가 또 맡길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득세 중과라든지 다주택자들의 그런 대못을 갖다가 아마 뺄 수 있는 정책들이 아마 빠르면 올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지켜보시면 알게 되실 것 같고요. 강남 부동산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 해제 후에 강남 지역을 가보니까 반짝반짝 일주일 만에 하락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2011년도 기사입니다. 2011년도 12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남 3구마저 투기 과열 지구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지금 조정 지역으로 용산하고 강남 3구는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지역이 풀렸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지방에서 정말 지금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작년에 풀 수가 없었던 이유는 지금 4월 10일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4월 10일까지는 어떠한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올 하반기에 전세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주택 시장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시그널들이 조금 달라진다고 하면 아마 규제가 또 완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찐바닥은 아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 신호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이 신호 세 가지를 다 보고 움직이시는 거는 저는 늦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규제를 세 가지를 보기 전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그런 방법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부동산 하락장은 생각보다 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1년 하락하고 다시 반등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시 폭등해버리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작년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이 바닥이었다라고 보면 2024년은 전반기까지는 거의 한 2년 정도의 지금 하락세를 갖다 유지했는데,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너무 많은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닥을 갖다가 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2025년도까지 뭐 바닥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바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폭락론자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 정말 길게 간다고 하면 올 연말까지, 아니 길게 가지 않는다고 하면 올 상반기까지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했던 게 아니에요. 이 그래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인사이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올라갈 때 내가 내 집을 갖다 장만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갈 때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다시 올라갈 때는 또 기다렸다가 또 최고점을 또 찍었을 때 또 매도를 하고 또 갈아타기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뭐 한 번도 뵙지 않은 건 아닙니다. 좀 많이 배웠었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 자기 자금이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본인의 그런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던 분들은 이렇게 바닥에서 내 집을 매도하고 또 상승장에서 또 갈아타기를 또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상위 입지로 가는 분들을 보면서, 아, 정말 부동산 인사이트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결론을 드리면, 바닥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상승에 대한 기억을 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바닥이 끝나고 상승이 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은 또 하락에 대한 기억을 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일단은 저는 폭락도 바라지 않고 폭등도 바라지 않는데, 제가 2009년부터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2024년도까지 쭉 흐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내 집 한 채가 오르든 떨어지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하나는 내 집 한 채에서 갈아타기를 갖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갈아타기를 갖다가 어떨 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또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저는
앞으로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2020년도, 2021년도처럼 또 정말 또 많이 급상승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또 그런 결론을 가졌는데, 앞으로의 이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의 또 최대 화두는 재건축과 재개발인데, 재건축과 재개발이 원활하게 잘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혹시라도 1주택에서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저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과거를 갖다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가율과 매매가율이 붙어져 있을 때도 이때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2030 세대들이 그냥 뭐 손 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세가격이 올 상반기에 분명히 올라갈 거고, 2년 전에 정말 그런 전세가격을 갱신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면, 아마 저는 이 세 가지 신호 중에서 아마 두 번째 신호인 바닥 신호가 이제 미친 전세 가격이 아마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미분양은 서울과 수도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규제 완화만 빼고는 거의 지금 이제 두 가지의 그런 바닥 신호를 2024년 상반기에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많이라도 의사결정을 조금 빨리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내 자금 여력과 내가 원금과 그 다음에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고, 절대 무리하게 그런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실 것은 좀 지양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1등만 원하지 마시고 1등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2등 차선을 갖다가 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정말 오늘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밖에는 또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개인 건강 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